자, 지금 배우분들 무대 위로 올라오고 계십니다.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여자 연기자분 그리고 작가님은 이 자리에서도 더 다정하게 붙어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이현진 씨님께서 정말 대박이라고 짧지만 아주 확실한 멘트를 주셨는데요. 네, 두 분 현장에서 굉장히 재미있게 촬영하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역시 저희가 이 장면 나중에 다뵐 때 자, 고개는 앞쪽을 한번 봐주시죠. 앞쪽을 한번, 네. 포즈 관계상 저희가 앞쪽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하이라이트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조그만 소도시와 그, 그곳의 시청을 무대로, 펼쳐지는 여러 가지 인간 분산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치를 소재로 했다, 뭐 이런 말들이 이렇게 홍보 자료일 때 많은데요. 그것보다는, 그냥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무대가 시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주요 캐릭터로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성숙해 하는 과정을 이렇게 그리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차승원입니다. 제가 극 중에서 맡은 이름은요, 조국이라는 사람이에요. 모든 빠르고 똑똑하고 아주 명쾌하고 뭐든지 할 때가 부족함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는 리스크가 하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드라마를 보시면 알겠지만 하여튼간 그 리스크 때문에 많이 이 사람이 조금 다운이 될 수도 있고 이런데 쉽게 얘기하자면 강남에서 잘 살던 어떤 20대의 청년이 아주 산골짜기 시골을 이유 없이 들어가서 겪는 어떤 그런 해프닝 그런 상황에 의한 어떤 우수 그런 것들을 많이 겪는 어떤 인물이에요. 안녕하세요, 김선아입니다. 저는 극 중에서 신미래라는 역할을 맡았고요. 7년째 10급 공무원으로 지금 아주 밝고 또 경쾌하고 유쾌하게 살아가는데 베풀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모르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맡았던 그 어떤 캐릭터보다 훨씬 더 많이 귀엽고 정말 많이 사랑스럽고 그런 캐릭터고요. 또 최연소 시작이 되는데 거기까지 저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시작이 돼서 또 어떻게 될지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 일단 현장이 너무 즐겁고 또 존경하는 선배님들 또 스태프분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으나 하루하루 즐겁게 촬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번 드라마를 하면서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한 게 뛰어다니고 또 몸으로 해야 하는 그런 행동 뭐 그런 씬들이 많다 보니까 이 멍도 굉장히 많이 들고 살면서 이렇게 계란 많이 맞아본 적도 없고 20판 가까이 맞은 것 같은데 그래서 색다른 경험도 하고 있고요. 또 하루하루 많이 배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작가님 그리고 감독님 처음에 이렇게 뵙고 작품을 받았을 때 그 어떤 때보다 정말 기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그런 어떤 한 가지의 소원을 이루었다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장르에 상관없이 정말 같이 한 번은 꼭 해보고 싶었던 감독님과 작가님과 만나게 돼서 무엇보다 기쁘고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